이론 선생님, 비니 선생님입니다. 먼저 강의를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그 옆에 있는 종 버튼도 함께 눌러주셔야 다음 영상에 대한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오늘은 단음계에 대해 배워볼 거예요. 단음계란 영어로 마이너 스케일이라고 부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장음계와는 차이가 있는데요. 장음계에서 단삼도를 내린 것이 단음계입니다. 단음계는 장음계와 마찬가지로 온음과 반음이 섞여서 쌓아지는 음계이며 그 음정의 질서는 기초한 음으로부터 둘째, 셋째 음 사이와 다섯째, 여섯째 음 사이가 반음, 나머지 음들 사이는 온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음계는 장음계와는 달리 온음, 반음, 온음에 반음, 온음, 온음의 테트라코드가 이어지는 불규칙한 구조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A 마이너 스케일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라와 시 사이에 온음, 시와 도 사이에 반음, 도와 레 사이에 온음, 레와 미 사이에 온음, 미와 파 사이에 반음, 파와 솔 사이에 온음, 솔과 라 사이에 온음.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음 사이의 반음과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음 사이의 반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단음계입니다. 단음계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A 마이너도 들 수 있습니다. 단음계를 찾아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장음계의 단삼도 아래입니다. 조금 더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샵에서 장음계를 찾을 때 1도 위의 음을 찾았다면 단음계를 찾을 때는 1도 아래 음을 찾으면 됩니다. 만약 샵이 하나, 즉 파에 샵이 붙었다면 장음계가 파 하나 위의 음인 솔부터 시작하는 G 메이저 스케일이었다면 단음계는 하나 아래인 E부터 시작하는 E 마이너 스케일이 되는 것입니다. 플랫은 2도 아래 음이 됩니다. 만약 플랫이 하나가 붙어서 F 메이저 스케일을 쳤다면 단음계는 2도 아래인 D 마이너 스케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단음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음악이론 선생님 비니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